야, 모공 치료 누가 답이 없다 그래? 나와.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식 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모공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타나 카톡으로 문의가 너무 자주 와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로 미용 성형식 술 11년차인데 시대마다 유행하는 레이저나 시술이 다 다릅니다. 프락셀로 대표되는 프락셔널 레이저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레이저죠. 예전에는 병원들이 이 프락셀 레이저만 하면은 얼굴에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광고도 회대고 그랬죠. 색소, 탄력, 흉터, 모공, 피부톤, 노화 방지 등등등. 자, 이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적절하게 시술하면 정말 정말 좋은 레이저인데 예전에는 무슨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무조건 다 권하고 그랬죠. 비슷한 시술로는 바늘에서 고주파가 나가는 시술 또는 플라즈마가 나가는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다 비슷했어요. 자, 이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비들이 주로 목표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여드름, 흉터와 모공입니다. 물론 지금도 엄청 많이 쓰이는 현역이고요. 저는 이런 장비들이 동안시술, 항노화 장비로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일 유명한 용도로는 여드름 흉터와 모공입니다. 자, 여드름 흉터와 모공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얼굴이 자잘자잘하게 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드름 흉터는 치료를 하면 점점점점점 좋아져요. 보람차요. 근데 너무 넓은 것들은 천천히 좋아지고 한계는 있지만요. 그래서 비교적 크지 않은 여드름 흉터들이 얼굴에 바바바바박 개수가 많다면 굉장히 보람찬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여드름 흉터들이 얼굴에 많다! 그러면 웬만하면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릴 때 치료할수록 재생력이 좋아서 효과가 더 좋기도 하고요. 저도 여드름 흉터가 엄청 많았는데 6번 정도 세게 치료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공인데요. 모공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모공 축소 레이저 효과 있으셨나요?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사실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런 영상을 올리기가 좀 꺼려졌어요. 왜냐면 그렇게 올리면 저만 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다른 병원에서는 모공 치료 막 광고 다 하고 막 잘하고 있던 것 같은데 저만 혼자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한 의사 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올리신 것 없나 그때 좀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야 모공 치료 누가 효과 없다 그래 누가 그래 막 이렇게 막 혼내는 제목의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아, 혼나는 기분. 근데 이제 제가 영상 올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카톡이나 DM을 주셨어요. 자기가 모공 치료에 돈도 막 수천만 원 들이고 엄청 아픈 것도 많이 참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효과가 너무 미비했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죠. 그런 시술 후에 모공의 크기가 한두 달 정도까지는 좀 반짝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일시적 붓기 탓도 꽤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복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모공 치료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제로냐 빵이냐 뭐 이런 것은 아니고 효과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말하는 그 정도와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정도는 갭이 좀 크다는 거예요. 환자분들께서 원하는 거는 내 큰 모공이 이제 막 건성인 분들은 되게 뽀얗거든요. 여기 모공도 작고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치료를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분들의 한 반 정도만이라도 따라갔으면 하는 것이 그 마음인데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헛수고를 한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자, 우선 그런 모공 치료를 하는 시술들의 다른 효과가 있는데요. 상처를 내고 재생하는 힘을 이용하다 보니까 피부가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또 피부 쪽에 탄력이 좋아져서 얼굴의 처짐도 막아주는 효과가 일부 있어요. 피부가 처져서 모공이 늘어지면 눈에 더 잘 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모공에 도움이 돼요. 또 피부 자체가 노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 또 조금씩은 어린 피부로 돌아가는 그런 동안 시술 효과가 있습니다. 리쥬란이나 연어주사, PRP처럼요. 그리고 피부에 프락셔널하게 뿅뿅뿅 구멍을 내고 상처를 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각질층이 탈락하는 힐링 효과도 있어서 피부층의 턴오버가 빨라져서 맑은 느낌을 줍니다. 자, 이런 효과로 인해서 모공 크기 자체는 줄지 않았지만 얼굴이 환해지고 건강해 보이고 좀 어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건강해 보이면 대승적으로 모공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느끼다시피 시술을 많이 주구장창 계속한다고 해서 모공 자체가 줄어든 게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주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영상 중에 어떤 의사분께서는 자기한테 와라 와서 15번에서 50번 정도 받아보라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경력이 당시에 옛날 영상이니까 한 5년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분 한 분을 최대한 많이 해봤자 이제 5년 보셨을 텐데 5년 동안 모공 치료를 50번 하셨으면은 1년에 10번씩 치료를 하는 건데 피부가 남아나질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보통 환자분들은 내가 모공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 다른 치료 아무것도 안 하고 모공 치료에만 전념한다 그것만 받겠다 해도 죽을 때까지 50번 받기가 치료 받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자, 모공 치료와 관련된 시술들 프락셀, 인트라셀, MTS 등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적절하게 치료하면은 여드름 흉터, 피부톤, 노화 방지, 동안 이런 것들에 좋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가진 고민인 모공을 타겟으로 광고가 나가고 막 시술하고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면서 이 시술 자체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쉽게 느껴져요. 자, 오늘의 결론. 모공치료, 병원에서 광고하는 것만큼 치료가 잘 되지는 않는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고민을 보내주세요. 안녕.